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센터 청풍소장입니다. 아, 제가 이걸 왜 띄워놨냐. 자, 고요의 바다. 고요하죠. 고요한 밤. 우리는 밤이 되면 좀 고요해야 잠을 잘 자게 되는데요. 코골이가 심하고 무호흡이 심한 사람들은 고요한 밤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면 무호흡이 심한 사람들에게 병원에 가서 처방하는 게 바로 이런 양압기죠. 여기다가 씌워서 공기를 강제로 불어넣는 이런 양압기를 처방하는데, 자, 그럼 오늘 이 양압기의 치명적인 문제점 세 가지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사람들이 양압기를 쓰는 이유는 의사가 처방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수면 검사를 해보니까 무흡증이 있네, 무흡증은 양압기지 라고 해서 처방을 합니다. 게다가 이건 보험까지도 해준답니다. 국가에서 수면 무흡증 환자들에게 양압기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수면 무흡증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니까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그런 혜택을 준 것이겠죠. 그런데 첫 번째 문제, 양압기를 하루에 2시간 이상만 쓰면 보험을 유지해준답니다. 잠을 2시간 자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6, 8시간 이렇게 자잖아요. 그럼 8시간 잔다고 했을 때 2시간은 양압기를 쓰고 나머지 6시간은 양압기를 안 썼다. 그러면 양압기 쓸 때는 100%의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양압기를 안 쓰면 효과는 0이잖아요. 그러면 100% 효과와 나머지 6시간 제로 평균을 내보면 25%의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0% 이상 쓰는 사람에게 보험을 적용해서 이 사람은 정말 양압기가 없으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20% 뭐 2시간? 그건 안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심각한 문제, 양압기를 안 쓰는 시간에는 전혀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두 번째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수면 무호흡증의 그 발생 빈도 또는 중증도가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양압기는 나이가 들수록 쓰기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공기를 압축해서 불어주는데 여기가 더 많이 막힐수록 공기압이 세져서 여기를 불려줘야 되는데 이 공기압이 세면 내쉴 때 힘이 든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호흡 근육도 약해지고 호흡도 약해집니다. 그러면 공기가 세게 들어오면 이걸 이기고 내뱉질 못해서 하면서 오히려 호흡 곤란, 호흡 부전 상태에 빠지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는 공포를 느낀 분은 양압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필요한 거죠. 양압기 아니고 무슨 대안이 있을까요? 목이 막혔는데 목 막힌 것만 열어주면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굳이 이 양압기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다는 거죠. 세 번째 문제, 이 양압기의 이 부품에서 발암물질이 누출된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호흡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코의 기능, 라디에이터 기능, 뭐 온도를 유지해주고 걸러주고 하는 그런 코의 기능들이 그냥 공기가 세게 슉 들어오니까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할 새도 없이 바로 폐로 들어갑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거를 여기에는 습도가 상당히 높겠죠. 여기에 가습기가 있지. 숨을 쉬어도 습도가 높은 공기가 여기에 항상 높은 습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 밀폐된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균 증식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소독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 고객 중에 정말 지금까지 이 통은 한 번도 소독을 안 했고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씻어준다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정말 세균의 배양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치명적인 문제, 이걸 해결해야만 양압기를 사용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치료를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바이오 슬립 센터 청풍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